태명이 뭐였어? 저요? 제 태명은 모르겠어요. 너 말고 너네 애 말이야. 너네 애! 너 관심 없어! 드라마 리뷰 너무 좋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고 연관이 아주 많은 드라마. 맞아요. 완전 꿀잼이다. 아. 완전 꿀잼이다. 이거 완전 우리 스타일이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정문성 배우님 그거 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창 슬기생 볼 때라서. 맞아. 그리고 갔다 와서 여배우들이 다 너무 예쁘다고. 맞아요. 연기 진짜 잘하고. 맞아. 한번 보고 이거 되게 난감하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저희가 먼저 이지혜 씨랑 맞아요. 그거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작권 해결이 됐고 이거 저작권 때문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자본 저작권 받으러 갔다 TVN이 너무... 드라마를 잘 만들어요. 맞아, 드라마 맞지? 우산이라 위험하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죽었네요. 여기 45 42로 나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괜찮으세요? 좀 힘들까요? 저희 새로운 이때 저를 갑자기 오나요? 그쵸. 지난번에 선생님이 자연임신은 어려울 거라 그러니까 기적이죠. 최연소 상무에서 최고령 상무가 맞아. 만약 좋아할 순 없더라. 저건 좀 멘붕일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맞아. 나도 대학병원에 있다가 옮기기로 했는데 임신인 거 알았었거든. 둘째 때 진짜 멘붕 오던데. 계획했던 거 다 깨지니까 그랬지. 송별회를 못 한다. 아, 술을 못 마신다. 술을 못 마신다. 노래방 못 간다? 못 한... 아니 노래방 갈 수 있지. 맨정신으로 놀 수 있는데 환영회와 송별회를 못한다. 저는 그랬잖아요. 옮길 때쯤에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산됐습니다. 그 다음 달에 임신했습니다. 프로 임신으로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알리긴 해야 되니까. 맞아. 임신도 처음에도 다 알렸고 유산도 당연히 알리니까 다 알렸고 또 임신해서 또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 알리고 그래서 우리 같은 데 갔었잖아. 이 사람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 거기 에밀린 파리도 상사가 임신하면서 파리 못 가서 맞아. 말이 좋아서 간부직이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2년짜리 계약직인데 우리도 그렇잖아. 말이 좋아 전문직이지. 진짜. 내가 내일 관악산에 가거든?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널 신호인데? 얼마나 구구절절하면 너졌다 앉았어. 열심히 사는 게 아, 나 이거 근데 그래 여자들이 되게 일 열심히 하면 약간 독하다고. 맞아. 이것도 약간 아니야. 편견인가? 맞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아니야. 근데 그런 느낌이야. 그치? 독한 비라고. 여자가 이렇게 했어? 막 밥도 먹고 공부했어? 독해. 독하다고. 근데 그 반대로 그렇게 힘들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다. 여자가 유리천장 뚫는 그렇죠. 게 쉽지 않다. 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세상이 안 그런데 내가 계속 그렇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 아, 그렇게 올라간 사람 보고 독한 년이 독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걸 보니까 저건 여러 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독한 10년에 식구가 멸망한대. 나는 우주선 만들어서 꼭 살 거야. 근데 다들 살고 나만 죽었네. 심지어 황정길에서도 이길 것 같은데? 역시 와 진짜 와 발 엄청 붙는데 발이 진짜 완전 만삭인데. 저렇게 일신은 힘들잖아요. 이게 무게중심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팔자가 된다? 그치? 약간 그치? 이렇게 돼. 이렇게. 우와. 군장 대단하다. 잘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지. 진짜. 진짜 저때 완전 그 역류도 되게 심해지잖아. 먹어보면 바로. 맞아. 그러니까. 등 올리고 저러고 잘했어. 나 수박을 진짜 좋아하는데 둘째 만삭 때 수박을 못 먹었어. 나도 수박 먹고 화장실 가고 수박 먹고 화장실 가고. 잘해보자. 태명이 뭐였어? 저요? 제 태명은 모르겠어요. 잘해. 너 말고 너네 애 말이야. 너네 애! 너 관심 없어! 진짜 자기애 강하지 않아? 야, 이 와중에 우리가 네 태명 물어보겠냐. 첫째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난 초롱이었어. 초롱. 아 맞아, 초롱이었다. 초롱이었어. 둘째는 초초였어. 초초. 아 맞아. 왜요? 초롱이 그냥, 동생이어서? 아니 그냥 초. 난 꼬미라 그랬던 것 같아. 꼬미. 꼬미. 첫째가 꼬미고 둘째가 꾸정이. 구정 때 알아서. 얘가 내 초롱 봐줄 때 초롱아
이러면서 총 봐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나 약간 엄지 언니 하는 것처럼 약간 좀 그랬어. 잘은 아닌데 근데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 혼자 있으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주차별로 녹음을 다 해서 보냈어요. 아 오늘 22주구나 이렇게 해서 녹음 23주구나 녹음해서 한 주마다 들으라고. 별로 안 했다 했는데 아 뭐야 주차마다 주차마다 했네. 또 기억이 잘 안 나네. 오래돼서. 야 어제 야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I'll sign it. It's my present for your delivery. 안돼.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 그치 오직 양수대 터졌어요. 제가 터졌어요. 둘째 때 양수대 터졌잖아. 근데 진짜 터지기 전에 뻑 느낌이 났다. 아 진짜? 어. 아니 그러니까 상무들이 이길 거 아니야더라. 뭐 뻑하면서 터진다고. 뻑하는 소리가 나는데 배 안에서 갑자기 뻑 하더니 나왔어. 나도 처음에 뻑하는 소리가 에이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뻑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나의 그런 느낌 모르니까. 그치, 제 와이프는 진통이 먼저 왔거든요. 둘째 때니까 남편한테 제가 서두르라고 난 둘째 했고 양수 터졌으니까 이제 진통 생긴다고 20분 안에 가야 된다. 둘째도 선생님 그냥 양수가 터졌어. 얘 둘째만. 첫째는 인덕션에서. 아 맞아 맞아. 단장하실게요. 저런 것들을 하는데 커튼 한 장 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되게 막 그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옷 사러 가서 탈의 하는데도 저보다 더 튼튼한 커튼인데. 문으로 있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해야 돼 호흡. 라마즈 배웠잖아 라마즈. 저런 얘기하면 너무. 제 무통 안 해준다 해가지고 와이프가 아직도 서운해하잖아요. 교수님께서 해주시려고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멈출까봐 평소처럼 하시길 바랬던 마음에서 그랬더니 그러지 하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나쁘다. 아니 이걸 이렇게 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레지던트 그것도 남자만 3명이면서 내신 3번 한다고? 저렇게는 안 해. 저렇게는 안 하지. 진짜. 한다고 해도 시간을 좀 두고 하죠. 그치. 산모가 느끼는 상황은 저런 거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짧을 수 있지. 이런 거 다 잠으셨어. 배 위에 눌러서 아까 얘기했잖아. 수축이 있을 때 한다. 전혀 거부감 없이 보고 있었어요. 무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치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하고 아직 무통한 거야? 산모는 책을 읽고 남편의 허기를 걱정하는 마음의 여유까지 맞아 맞아, 맞아. 나가서 뭐 좀 먹어 뭐 좀 먹고 난 괜찮아. 대신 그때 나가면 안 돼. 남편들은 그때 나가면 안 돼. 많이 피곤하지? 절대 가면 안 돼. 흔들린다. 권장 지금 발맞추고 있는 거야? 대박! 방금 봤어? 엄지현 씨 발 얘가 받치라고 했어. 진짜 처음했어. 근데 진짜 있잖아. 진짜 하는 거 같았어. 너무 잘하시네. 땀 났어 나도. 그러니까 같이 인 줄 아나. 힘을 주셔야 돼요. 아 그걸 몰라요. 밖으로 밀어내야죠. 애기를 힘주고 있어요. 저게 싹 애드립이다? 그래? 저 배우분이 다 애드립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사인 받아두셨어요? 사인 못 받아. 사진만 찍었네. 애드립을 저렇게 잘 치시면 저거 진짜 많이 밀지. 나 내가 임신에 있을 때 저거 진짜 많이 밀었거든? 그래서 전종권 교수님이 나한테 이 산모 형선생이 나왔어. 엉덩이 잘 만져서 잘 밀어줘요. 그치? 천승사자 나왔어. 왔어. 그니까 정말 진짜 많이 했잖아.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안 오면 안 돼. 그거 다 얘기해줬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라고? 어떡해. 너무 연기 잘하지 않아? 맞아 맞아. 너무 귀엽지 쟤. 너무 예뻐. 나이 많은 지 엄마 힘들까봐 저런 말 이렇게 청산으로 나와. 청산? 아니 꼭 저렇게 얘기해, 그치? 그러신 분들도 꼭 있다? 그치? 꼭 있어. 또 어머니 나이 세대는 또 그러지 않을까? 포장하지 마. 시아버지 되면은 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러게, 있어. 그러게, 가서. 조심해. 어? 야, 다 순산이야, 이러면서. 건강하면 순산이야? 이러면서. 야, 삽일뿐이 안 걸렸네. 그 정도면 진통 오래 한 거 아니다. 가진통이다, 그거는. 3cm는 언제부터 했니? 질려. 야, 시아버지가 막 3cm 언제부터 했니? 예쁜 거는 또 꼭.
남편 쪽 닮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코가 높다든지 뭐 쌍꺼풀 있게 나왔다든지 하면은 꼭 누구 어렸을 때랑 맞아요. 똑같다면서. 처가에서 또 반대로 말해요. 야, 근데 처가는 있잖아. 대부분 상위를 이렇게 해주거든? 맞아. 대부분 그래. 시댁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시댁에서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 아들 이렇게. 맞아. 보고 계시나요? 시부모님들? 너 처가 가서 일해? 안 하지. 맞아. 아, 근데 니네 와이프는... 처가 갈 때는 차를 운전을 많이 해서 가잖아요. 너네 야. 집이 지방이었으면 너네 집에 갈 때도 운전 많이 할 거 아니야? 추서방 설거지 좀 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어쩔 수 없어. 희한하게 남자는 자기 집에 가도 편하고 처가에 가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 아니죠. 뭔가 스페셜하게 자기 집에 가면 진짜 편하고 처가에 가면 좀 편하고. 근데 우리는 친정 가면 엄청 편한데 시댁 가면 그렇게 편하진 않아. 아,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가면 영원히 즐거워. 사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엄청 이렇게 좀 오픈마인드시긴 하거든. 왜냐면 아버님이 집안일 엄청 많이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이거 우리 어머니 보시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빨리 설거지하라고. 설거지하라 그러고 내가 과일 깎고. 아, 애들 과일 주고 이런 식으로 빨리 사거지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우리는 되게 신기하게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 되게 많이 시킨다. 엄마가 좀 시키지 좀 말라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미혼인 주민분들이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하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 맞아 하기 나름이고 시부모님들이나 뭐 처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여기서 며느리가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해주되 약간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맞아. 만약에 남편이 그것도 못하고 시댁에 가서 나는 일은 일대로 하고 이러면은 좀 열받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약간 여우같이 굴어야 되는데 맞아. 눈치 없이 막 우리 집 가자 가서 뭐 하는 거 없잖아 엄마가 밥 다 해주는데 뭐 이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싸우자 싸우자 큰 싸움이 난다. 우리 남편 이거 보고 또 성일이 불쌍하다 그랬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는 죽다 살아나. 맞아. 진짜 있잖아. 애 낳았을 때는 남편보다 엄마가 더 필요해. 맞아. 맞아. 딱 엄마에 대한 마음이 확 느껴지다. 맞아, 맞아. 엄마가 새롭게 딱 다가와. 맞아. 무서워. 누가 무서워? 맞아, 무서워. 내가 다 지켜줄 건데. 근데 진짜 저런 느낌이 들어? 얘, 네. 얘 울어? 마음이 약간 울컥했어. 제가 생각했는데 그런 포인트야? 아니 저런 생각 들죠. 아 진짜? 독한 책인가? 남편한테 이제 난 아프면 안 되겠구나. 너무 걱정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프로 걱정만이니까 없는 걱정 만들어서 여기 캐릭터랑 저랑 좀 겹쳐요. 캐릭터 너? 얘 보면서 맞네 연하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없어지잖아. 누구 나, 엄마, 없어지지. 누구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예쁘다 근데 엄지원 씨 진짜. 깜짝이야. 난 미역국을 애 낳은 이후로 내 생일에도 안 먹어. 진짜 있잖아. 울산 옆에 기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미역 유명하잖아. 우리 엄마 몇 미터를 내가 애 낳기 전에 냉장고 위에 공간 있잖아. 여기에 미역이 진짜 이만큼 있고 이렇게 소처럼 먹일 줄 몰랐어 진짜. 근데 다 먹힌다? 그러니까. 다 먹혀. 그래서 애기를 낳는데 살이 안 빠져. 왜 체중이 오히려 1kg가 찐 거야. 맞아, 맞아. 임신했을 때 많이 찌지도 않았잖아. 별로 찌진 않았어. 맞아. 근데 안 빠져, 그게. 맞아, 안 빠져. 이때부터 겁나 현타 오는 게 몸에 모든 피부가 다 처져. 탄력 없이. 맞아. 임신했을 땐 내가 임신했으니까 살 좀 찌고 맞아. 막 이렇게 해도 돌아올 거란 믿음도 있었어. 그치. 맞아. 맞아, 맞아. 낳고 났더니 세상 이렇게 추리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거울 보면 일단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머리털 빠져, 그때부터. 애가 한 100일쯤 되면 여기 잔디처럼 이렇게 난단 말이야. 6시까지 소변 못 보시면. 그럼 기본 3만원을 썼는 정도 잘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애기 낳고 소변 안 나와서 일주일간 한 번 쉬 소리 내면서 씹어 바보시라고 물 틀어놓고 쉬. 그래서 성공하셨어요? 조금 봤어. 그래서 그냥 봤다 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 저희 디카페인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데 디카페인이 말로만 디카페인이지 뱃속의 아이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맞아. 맞아. 난데. 엄마 엄마다. 빨리 먹어. 빨리 마셔. 마셔. 나 한번 마셔. 뭘 또 이렇게 꽁꽁 싸놨어. 씨.
요식음 아니에요. 아, 그런 그러니까, 거구나. 왜냐면 저 사람도 출산했으니까. 아, 잘했다, 잘했어. 아니야! 엄마,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이게. 아니야! 눈 좋게 안 하시지 마. 결론 소변 못 본 거예요? 못 봤네. 못 봤네. 예쁘게 키우세요. 그러니까 신생아실 간호사님들이 저렇게 다 되게 밝지. 맞아 맞아. 정말 가는 건가요? 너 때 진짜 진짜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이런 맞아, 느낌이야 맞아. 진짜. 하나 냈으면 안 될까요? 말하는. 저거 진짜 저런 거. 계단 내려가는데 진짜 무서운 무서워. 거야. 무서워. 맞아 맞아. 조심해야 돼. 원래 저기서 나. 사실은 카시트 태웠어야 했는데 그치? 그치? 카시트 태웠어. 저건 그냥 너무 바쁘게 가는 거 표현하려고 안 태운 거야. 원래 저만 해도 다 태워야 되잖아. 무조건 빗보기로. 요새는 데리러 오는 데도 많더라고. 아 출산하고 연락하면요? 도넛빵. 아 디테일. 근데 저 진짜 다르다. 그냥 앉을 때 확실히 틀려. 그럴 것 같아. 너무 달랐죠? 생각한 거랑. 약간 이게 작가의 마음일 것 같지 않아? 임신 출산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너무 이렇게 나도 했다. 막 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극복의 과정은 구차하죠. 맞아. 스파름이에요. 저기가 제일 저게 제일 중요하지. 아 저게 제일 좋았어 맞았어. 20kg 감량하신 거랍니다. 저런 말이 이렇게 훅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추가 결제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제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겁니다. 아 식당에 가서 먹는 데도 있어요? 어, 나는 방에서 먹긴 했는데 난 첫 번째는 식당에서 먹어서 같이 좀 이렇게 뷔페식으로 덜어 먹는 한 자리에 앉아서 저기도 애기 침대도 이렇게 밀리잖아. 맞아, 그래서 맞아. 제 위로감에 이렇게 뷔페식 할 때니까. 저희는 모유수유 권장조리원이에요. 모유야말로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근데 저 말이 맞긴 맞는데 엄마한테 그러면은 못 주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런 엄마들한테 죄책감을 줘요. 최고의 맞아. 선물을 못 줬다 이렇게 되면 아이 웃긴 소리 하지마. 아닌 것 같아요. 잘 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 자욕기가 있어요. 하루 세 번. 자욕기 보고 저도 처음 봐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노래 나오잖아 자욕할 때. 노래 나와. 대선물에 노래 나온단 말이야. 저런 소리에도 있잖아. 남편들 안 깬다? 어, 되게 신기해. 왜 안 깨는 거야? 내가 반응하는 게 다르대요. 아,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저러진 않죠. 저러진 않지. 이 편에 남편들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사실 아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맞아, 맞아. 아, 이런 일을 겪었구나. 조련, 뭐 조동길이 이렇게 해서 아 조련 동길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했는데 남편 입장 보니까 갑자기 너무 공감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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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의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 네. 권정원 선생님이 자문하셨으니까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자문 아파트가 너무 미미해서 사실 되게 민망스럽네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이거 있어요? 와 에헤라디야 아 근데 저 수유가 진짜 좀 잘 되면 하는 거고 잘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남들 모유 수유하는데 이거에 압박감 가질 필요 그럴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다잖아. 그치? 나는 주변에서 네가 또 먼저 낳기도 했고 주변에서 낳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별로 집착 안 했어.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냥 직수 못하면 직수 또 못하는데. 나도 그래서 주변에서 다 밤에는 분유 먹여. 어. 그래야 잘 자. 어, 나도 그 얘기 듣고 어. 나는 아예 신생아 때부터 밤에는 분유 먹이고 맞아. 재웠거든. 아니면 유축해서 갖다 주고 이거 먹이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조리원 가서 그냥 수유 콜하지 말라고 밤에는 그럼. 재워달라고. 어 맞아 맞아. 아니 너무 힘드니까. 맞아. 먹고 씻고 물리고 먹고. 마사지 맞아. 되게 바빠 하루 종일. 계속 뭐해? 뭐 만들고 만나러 가야 될 거. 맞아. 모빌 만들고 프레벨 만나고 막 비누도 만들고. 맞아. 발도장 찍으러 왔다고 어. 도장 찍어서 사진 촬영 해야 되고. 2주가 후딱딱딱하지.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막 이렇게 아까 아, 아메리카노 맞아, 맞아. 이런 것도 옆에서 막 도끼 눈 뜨면서 와. 자기들이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고 하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맞아, 맞아. 먹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고. 어, 햄버거, 라면 뭐 이런 것도 커리피 하루에 한 잔 괜찮고 맞아요. 뭐
밀가루 음식도 괜찮고 패스트푸드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오리도 괜찮고 닭발도 괜찮아요. 맞아요. 자, 뭐만 안 하면 된다? 술, 담배, 마약. 다시 한번 선생님 그러셨습니다. 술, 담배, 마약만 안 하면 된다.